12월 17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장지기, 순장님들, 이런 모든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모든 리더십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 한 비전, 한 뜻으로 연합하여 섬기는 영역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묶임을 풀어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다녀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기름부음을 더하사 오늘 생명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귀한 직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몸을 견고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들, 목장님, 순장님들, 또 여러 사역팀장님들, 하나님 각 영역마다 기름부어 세우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다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 한 뜻 한 비전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또한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며 세워가며 그렇게 견고히 서가도록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의 대림치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다른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고수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목요일 이 아침부터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One Point QT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점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딱 한 줄로 붙들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에스겔 20장 18절에서 32절 어제 본문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가 너를 애굽에서 나올 때 내게 명령했던 명령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할 때부터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은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무슨 많은 일에 이제 일을 할 때마다 어떤 목적과 성취에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일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시험에 대한 높은 성적에 대한 기대, 또 보다 나은 성적에 대한 기대, 또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임금에 대한 기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창의성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 다 이런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했더니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 내 공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참여하는 엄청난 특권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인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히브리서의 고백대로 그에게 예배하는 것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우리 하는 일이라는 건 참 천국이 신비하죠. 요즘도 그 원자력을 보면 참 신비성을 느끼는데 천국도 무한 에너지가 우리를 감싸고 있을 거예요. 아마 먹는 거 입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먹는 즐거움이 있고 입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예배하는 즐거움에 압도되어서 천국에는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가득 찬 땅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나라를 가기 위하여 우리는 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연단, 예배의 훈련을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기억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깨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예배자이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데, 이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떠날 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트리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진 것도 하나님이 손길이요, 다시 모아진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요, 지금 국가가 회복된 이후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가고 있는 것도 종말에 대한 가장 강렬한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서 눈뜨고 보면서 오늘 뭘 보십니까? 이 남중국해 중공이 얼마나 많은 함선을 들여다놨나 이것만 봅니까? 아니면 일본이 재무쟁 하나 이것만 봅니까? 러시아가 다시 또 옛날처럼 발톱을 드러낼까 하는 걸 봅니까? 뭘 봅니까? 이스라엘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보시면은 영적으로 지금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걸 볼 때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는데 하나님은 총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로 불렀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우리가 재능을 쓰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예배고 오늘 봉사도 예배고 우리가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게 예배죠. 그런데 이 백성들 지금 그 하나님 마음하고 정반대의 삶을 산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이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걸 반역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불법이라 그럽니다. 자, 반역, 불법이 나오면 두려워 떠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거든요.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자,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아파하는 대목이 뭡니까? 규례를 어긴 거. 자, 우리는 시내산 뭐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시킨 다음에 모세에게 신을 벗게 하고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이 천국의 헌장,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 이거죠. 네? 헌법 없으면 여러분 그 나라 기초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 다음에 최상위법은 헌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 여러분, 안식일, 뭐 요즘 가끔 주일날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 아니냐 하면서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안식과 날짜로 가지고 너희가 평론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이 6일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다, 안식일. 창조 때 강렬한 활동을 하며 새로운 날을 질서로, 오늘 무질서에서 질서로 만든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루 딱 쉬시면서 뭐 했을까? 하나님이 숨 돌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피곤하여 잠시 릴렉스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 창조의 근본, 너는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인간의 근본, 흙에 된 근본을 기억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의 선물을 기억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땅이 체질처럼 녹아질 것을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걸 기억하여 그 창조주를 예배하라 하는 날이 안식일에, 안식일. 이 날은 나의 날이니.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 강렬한 메시지. 우리가 안식구 첫날, 이 부활의 날, 바로 이 주일을 우리 부활의 날,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로 지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압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태양신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고 오늘 부활의 주님, 이 날은 나의 날이니, 이 날은 성의 성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우리 목사님은 요즘 신식 목사 아니라서 오늘 안식일에 뭐 안식일 얘기하시고 주일 성수 얘기하는데 그거 뭐 꼭 해야 되나? 우리가 필요한 데면 급히 가서 친구도 만나고 뭐 가서 카페에서 만남도 하고 다 하는 건데 뭐 다 하면서 뭘 특별히 뭘 한번 조금 생각을 바꿔서 정말 이날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현대가 될수록 여러분 교회는 순방하는 교회가 돼요. 점찍고 왔다 가기 바쁘고 이 교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옆 교회 있고 저 교회 있고 교회 전성시대인데 교회 없어서 내가 니네 교회에 와서 내가 저 종처럼 내가 다니겠냐? 내가 왕처럼 대접해주는 교회 가리라. 혹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단, 예배자로 만드는 연단이지 당신이 예배의 대상자가 아니요. 그래서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길이 열리게 돼 있지, 하나님이 뭐 이 교회는 안 계시고 저 교회는 계시고 저 교회는 안 계시고 이 교회는 계시고, 아니요. 그분이 내가 어딜 가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그분이 계셔서 당신이 변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연단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이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더럽혔어요. 더럽히는데 어떻게 더럽혔어요? 여러 가지로 더럽혔는데 그중에서 이들이 또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일어나는 인신제사, 이거 몰래게 드리는 제사, 이 성경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26절에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아, 하나님이 그 놔둠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더러움에 처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돼지가 여러분 토한 걸 먹으면 내버려 두면 그게 또 심판입니다. 개가 토한 걸 또 먹으면 그것도 심판이에요. 네?
여기 보세요. 28절에 그들이 28절 하반절에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도 있고 사무엘상에도 있고 오늘 산당의 높은 데 가서 오늘 하늘과 맞닿은 데 가서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 안식일을 떠나는데 어떻게 창조주가 기억됩니까?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온 땅을 채우시는 역사를 내가 망각한 채 어디 가서 때때로는 또 하나의 전능자가 있나? 또 하나의 신이 있나? 가끔 여러분 이 종교 통합 이 다원주의 이름이 요즘도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한국에도 감리교회 어떤 교수가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다 이 성령도 한국인의 기운이 성령이다. 한국인의 기운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어차피 뭐 파니카를 비롯하여 뭐 유명한 종교 다원주의 학자들이 존 힉이나 뭐 하면서 다 보면 절대자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들의 여정도 다 구원의 여정이고 우리가 다 반드시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건 독선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성적인 어떤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얘기야. 얼마나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아니면은 아주 깊은 철학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할 때 다 자기 자리에서 구원을 추구하는 이 구도자적인 인생들을 볼 때 다 조만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만날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만나긴 만나요. 그러나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지금 오늘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오늘 그 아버지가 보내신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당신을 위하여 희생했어요? 마호메트가 희생했는지 물어봐야 돼요. 죄가 없었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죄 없는 인간이든지 그 다음에 죄 없는 인간에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지 피 흘렸는지. 여러분 달라이 라마가 당신을 위하여 오늘 죄가 없는 몸이요 희생 제물인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귀신의 아들이지 무슨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어리석은 이런 일에 빠지시면은 구원이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성일 이 주일을 기억할 때 온 땅의 유일한 창조주 그분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들이 바로 그 안식일을 떠나면서부터 온갖 산당에 가서 예배를 하고 장자를 제사로 드리고 자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어리석은 일에 빠졌다.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이 32절에 하나님이 결론으로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결코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과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연초가 되면 또 다른 내년의 운세, 뭐 풍세, 운세, 지세 해가면서 또 관심 기울이면서 기웃기웃거리는 분들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정반대입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세요. 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우리가 릴레이 기도 우리 계속 본격적으로 또 할 건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다 참여해서 1월까지 네? 아니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이 카타콤 같은 영적 승리가 있어야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의 특별히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해 줍니다. 결국 구약의 전체 흐름은요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 인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당신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요? 이 백성들 여러분 다 가나안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 속가네요. 불순종했던 무리들 가나안에서 다 죽여버리고 남자들은 오늘 거기서 이방 신당에 가면 외조운자 하면 음행할 수 있거든. 음행할 수 있.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너희가 생식기를 꺼낼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거다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리고 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들 오늘 육체의 영역 또 정신의 영적 영역을 다 일일이 케어하면서 나를 향하여 예배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고수하라. 제목 잘 잡았네요. 하나님 중심으로 눈을 뜨고 행동할 때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을 범하며 안식일을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백성, 더럽혔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부터 장자를 우상 몰래게 바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방 신당에 복을 구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 떠났던, 눈에 보이는 것에 빠졌던 자들, 주여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매임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매임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의 진노를 머물러 달라고 하는 하나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나눔 교회든 성속 교회든 여호와 이름 때문에 세상에 더럽히 여호와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글로벌로 임하여 주시고, 월드와이드 교회, 월드와이드 성도,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모든 교회를 하나님 악용하는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악용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지켜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허락한 냉엄한 현실을 인정하며 우리가 무릎 꿇고 감사하며 여호와께 나와 다시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하나님 열매를 걷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는 불러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영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영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의 영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순복하며 복종하며 하나님 경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여호와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기대합니다. 예, 성도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중보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을 때 하나님 안타가 여기듯이 나의 내가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 하나님 복장을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한국교회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포혈로 적시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 여호와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여 나가기를 원하나요?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예배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신 것처럼, 예배 때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나 홀로 있을 때, 꿈에서라도 무식에라도 저 깊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드의 세계에서라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적셔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혈로 씻음 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이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어떤 형태 어떤 일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복된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입니다. 성일입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로 성령의 강렬한 역사로 인하여 오늘로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우상들이 수시로 우리를 기억하므로 우리는 하나님 결단에도 쉽게 흔들리고 결단에도 쉽게 하는 사단이 살짝 풀어놓은 유혹과 정욕의 하나님 아버지의 어둠의 먹구름 앞에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날 때가 많이 있는 백성들, 보혈로 적셔 주옵소서.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